덥다. 자, 안녕하세요. 모토올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요. 헬멧 보이시죠? 바로 바이크를 가지러 가는 날입니다. 자, 일단은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시외 버스 터미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오케이. 자, 잘 달려보자고. 말캉말캉하네. 오, 지금 이제 새로운 저희 바이크를 느끼고 있는데 오묘하네 좀. 와, 얘 코너가 확실히 다르네. 내가 이렇게 돌고 싶어도 살짝 뭔가 불안불안해갖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게 생겼네. 근데 쇼바 승차감은 상당히 좋네. 항속주행도 상당히 괜찮고 브레이크도 이 정도면은 합격이요. 예, 체인 갈고 오일 갈고 나머지는 상태가 뭐 카울 외관 자체는 어차피 저는 외관을 안 보고 샀기 때문에 망지에 넘어지면서 탈 거야 이제. 자, 아무튼 이게는 제가 이제 조금 더 타 보면서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한번 리뷰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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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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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창.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이 CRF250 랠리 모델을 가지고 왔고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거 아주 유물이에요. 이 CRF가 250cc 엔진인데 예전에 CBR 250R 버전의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오프로드 형식의 차를 만든 단기통 오토바이인데 그래요. 뭐 250cc 오토바이에서 출력을 바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출력도 웬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뭐 가파른 산이라든지 뭐 이런 험난한 코스를 안 달려봐서는 모르겠는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출력이 상당히 많이 나아진다 라는 것도 있고요. 특색이 이렇게 오프로드다 보니까는 아까 방지턱 넘을 때도 봤듯이 이 충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버리네.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근데 이게 지금 장점에서 단점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장점 위에 단점으로 보여지냐 하면은 심심할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냥 뭐 이렇게 막 산길 올라가는데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무 느낌 없이 스무스하게 정말 잘 앞으로 가주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RF의 단점으로 좀 뽑자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이 제가 이제 VFR 타는 거에 반대예요. No. 그냥 돌고 싶은 쪽으로 다 같이 꺾어줘야 돼. 그리고 코너가 지금 깍두기 타이어가 좀 심한 게 켜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무서워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때마침 코너가 나왔네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꺾어줘야 되는 오프로드의 특성화된 바이크의 코너를 보고 있습니다. 살짝 이게 코너를 깊게 눕히면은 밀리는 감이 있어요. 있어서 무서워. 뭐 이거는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타면은 될 것 같고, 뭐 이 오토바이도 얌전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구나. 얌전히 타진 않을 거예요. 막 이리 눕히고 저리 눕히고 하면서 그냥 워낙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 바이크를 몰아보도록 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도 방지턱 후크스크 아주 부드러워요. 말이 나온 김에 오프로드 한번 달려볼까? 이게 그냥 진짜 오프로드가 아니라 비단 임도라고 해야죠. 비포장도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비단 임도라기보다는 살짝 비포장도로죠. 여기를 한번 지금 어떤 느낌의 주행이 나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타고 첫 비포장도로를 달려보는데 떨려. 출발합니다. 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거냐? 다시 한번. 원래 이 정도 비포장 도로면은 하면서 막 이러면서 달려야 되는데 상당히 부드럽네. 이건 상인데? 그래. 저 위에 뭐가 있지?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런데도 그냥 간편하게 주파! 따단! 아무것도 없네? 야, 죽이네, 진짜. 어? 탈만해. 자, 이 녀석이 이제 자 CRF-250 마이크를 안 들고 왔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멋있어, 이뻐. 이쁜데 시트고가 800 뭐 잠깐만 뭐 이런 엔진 형식이나 수치는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걸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한번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창 하나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나도 이런 것만 해보고 싶었어. 자, 제 키가 182에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가는데 한번 발이 얼마나 닿는지 한번 흐야!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몸무게로 눌러주면은 그냥 쑥 내려가요. 그리고 양발이 닿기는 닿는데 살짝 까치발 뿅뿅. 그리고 앉았을 때 오씨 얘는 쇼파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스탠드를 세우고 앉으면은 이쪽으로 쏠리네. 반대쪽으로 앉았을 때는 이렇게 니그립이 상당히 편해요. 니그립 하기가 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은 이 정도이고, 자 이제 순정 배기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냥 딱 단기통 소리.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동. 진짜 크게 나무랄 데 없는 딱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바이크인 것 같고요.
일단 내가 타는 건 다 좋아. 그냥 초보자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만들어진, 근데 뭔가 좀 다른 성향의 바이크를 갖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녀석을 심하게 막 산을 타거나 막 산악도로를 막 달리거나 뭐 완전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산악용 바이크로 얘를 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좀 편하게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원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딱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다른 거 모터 캠핑 용으로도 앞으로 이제 이 녀석을 쓸 생각이고요. VFR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난 널 버리지 않는단다. VFR아. 이제 이 녀석과 좀 친해져야 하니까는 조금 VFR보다는 이번 연도는 이 녀석을 좀 더 많이 타고 다닐 것 같고, 그래요. 여기 사천 보시면은 다 산이에요. 저기도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알아봤는데 인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인도 투어를 한번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짧게나마 이 CRF250을 타본 시승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 녀석하고 좀 친해지길 바라며, 꼭 친해져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돼. 흑흑흑. 그래요. 이 녀석과 앞으로 친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열심히 타보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볼라였습니다. 뿅. 이 녀석으로 백두대간을 한번 더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Coming soon.